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거가 불행하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진료하다 보면 내 앞에 환자가 우주복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조그만 상처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위험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복을 입는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우주복 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주복과 연결된 산소통은 과거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환자들은 현실에 있지만 과거의 시간을 마시면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아간다.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우주복을 입었지만 정작 상처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주복을 벗고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바깥 세상은 온통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환자들은 우주복을 입는 대신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아픈 상처라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아예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지운 채 우리 집은 화목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억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마음속에서 곪게 되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터져나와 우리를 괴롭힌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미해결된 경험으로 남아 현재를 좀먹는 것이다. 분명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다. 아버지에게 매맞는 어머니를 지킬 수 없고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갑게 외면을 받아도 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고 자그마한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벌벌 떨며 자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얘기가 다르다. 화가 나면 뭐든 때려부수는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딸이라고 차별 대우하는 어머니 앞에서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다. 무력해서 당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른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만약 힘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하다못해 튼튼한 두 발로 있는 힘껏 도망가면 된다. 더 이상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른이 된 자신을 보려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무도 보듬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 안으로 꼭꼭 숨은 채 그 시절의 어린 아이로 남는다. 결국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발달조차 멈춰 버린다. 물론 그 아이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 상처받았던 일을 아예 무효화시키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다르게 재현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고통만 가중되게 된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지고 관계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와도 먼저 밀어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면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다. 그렇다면 마냥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헛된 기대를 반복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가 아팠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돕고 상처에는 약을 발라주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그렇게나 바라던 사랑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과 행복을 모두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불행했든 행복했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의 누군가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현재의 당신이 꼭 불행하란 법은 없다. 과거에는 불행했지만 그 과거를 잘 떠나보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현재를 잘 가꾸어가는 사람도 많다. 과거가 불행했다고 다 불행한 현재를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문제의 모든 원인을 그 사람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 봐야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로 인해 더 상처 입는 건 당신일 테니까 말이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주복을 벗고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다. 한 환자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해 가던 어느 날 나에게 문득 그런 말을 했다. 자기네 집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예전에는 1시간 넘게 걸리는 줄 알았단다.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당했던 그는 밖에 나가면 또 놀림을 당할까 겁이 나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1시간처럼 느낄 만큼 그 시간이 너무 끔찍했던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어쩌면 그 얘기처럼 10분일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다.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집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집이다. 어둑해진 저녁, 퇴근한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기고 어머니는 얘들아 밥 먹어야지, 여보 빨리 씻고 나와요 라며 아버지의 외투를 받는다. 잠시 후 찌개가 끓고 있는 식탁에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다. 우리가 늘 광고에서 보던 화목한 가정의 저녁 풍경이다. 그런데 그런 광고를 보며 밥을 먹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은 어두워진다. 그의 집 식탁에서 가족들은 말이 없었고 밥도 같이 먹는 적보다 혼자 일회용 햇반에 김치, 달걀부침 하나 놓고 먹은 적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한다. 다른 집은 저렇게 화목한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정말 싫다. 그런데 나를 찾아온 환자들 또한 그런 말을 하곤 했다. 다른 집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안 그러니까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어린 시절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특히나 화목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크다. 항상 웃음이 넘치고 수다가 넘치고 사랑이 흐르는 즐거운 집을 꿈꾸며 그런 집에서는 싸움이란 걸 모를 것 같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순간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 되어버린다. 내 딸과 아들은 어릴 때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다. 그래서 내심 저 둘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상담해주던 정신분석가가 두 남매 사이가 어떠냐고 물어서 거의 매일 싸운다고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Congratulation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그만큼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게 많으니 남매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심하지만 않다면 어릴 때 싸우는 건 괜찮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가족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형제 자매는 태생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하는데 동생이 혹은 누나가 더 사랑을 받으면 시샘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족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부모가 강압적으로 형제를 억누르면 그 갈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풍선처럼 터져버린다.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할 줄 아는 가정이다. 갈등이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으며 그 갈등을 서로 모른 채 덮어두거나 본체만 채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싸움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갈등이 없으리라는 환상부터 버려라. 내 딸과 아들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딸이 어려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온 집안 식구의 걱정과 관심이 딸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마음에 아무리 아프다지만 자기가 받을 사랑마저 빼앗아가는 듯한 동생이 미웠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빠인 네가 그러면 되겠니?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하고 일방적으로 혼냈다면 아들은 아마 동생을 시기하는 나쁜 오빠라며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내가 못나서 엄마가 혼을 내는 거라며 말이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면 덮어놓고 화해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왜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형제 자매라고 해봐야 둘밖에 없는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애초에 너무 달라서 친하지 않은 형제 자매도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굳이 사이좋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좋다. 쟤는 참 나랑 안 맞아. 그런데 우리는 형제니까 라고 인정하며 형제 사이의 기본만 지켜나간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억지로 둘을 붙여놓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강요할 때 생긴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싸움 그 자체가 두려워 피해버리면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진다. 게다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이들은 부모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착하지 않아서 부모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부모 사이의 갈등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미숙한 부모들은 아예 죄책감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든다.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풀이를 아이에게 하는 식이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나는 네 아빠랑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더 황당한 사실은 세월이 지나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깜짝 놀라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당시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을 상대가 필요했고 마침 그 자리에 있는 아이에게 다 쏟아붓고 나서는 그 일을 잊어버렸을 따름이다. 부부 사이에 쌓인 갈등을 어떻게든 서로 풀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애꿎은 아이가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한다. 가족 간에 싸우지 않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잘 싸우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잘 싸우는 법이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무엇을 양보하고 배려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싸운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행복한 건 아니다. 서로 할퀴어 상처 주기 위해 싸우거나 너무 자주 다투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갈등을 풀기 위해 싸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갈등이 곪아 썩거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말이다.